저희도 소설하쳐 놀랐습니다.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꿈을 진짜 무시 못해요. 엄마들이 꿈을 정말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잠겨 읽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춤! 서! 네, 오늘 북한의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북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인지, 오후에 올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녁에 또 그 내용을 다시 더 이어간다면, 북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군대 나 보낼 때 공통적으로 부르는 딱 한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영웅된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제가 옆에다 띄우면서 잠시 해석을 해준다면, 군대에 나간 자식이 영웅이 돼서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라 라는 뜻에서 영웅된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이 노래를 북한이 제작을 해내놨고, 그 노래를 아들이 군대 나갈 때마다 안 부르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노래 부르면서 저희 오빠 군대 내보냈거든요. 근데 결과는 저희 오빠는 그렇게 비참하게 의가사 제대를 받고도, 군복무 10년을 했는데 의가사 제대 받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네 길거리에서 밥비를 먹다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 살아서 그 모습을 봤더라면 가슴이 죽겠죠. 그런 영웅된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그 노래가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이제는 북한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어머니들이 그 노래를 뭐라고 외국에서 부르는지 맞습니까? 영웅된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가 영양실조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로 지금 개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반 지가 제가 한 아마 2016년, 17년 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 제가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 노래는 정말로 북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즐겨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죽했으면 이제는 영웅된 아들 소식이 아니라 영양실조 아들 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저희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워낙 잠기가 조금 빨라가지고 이모 우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모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근데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계속 꿈에서 애 영양실조 걸렸다는 그 꿈을 꾼대요. 실제 저희 이모가 그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설화가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부모들이 많아요. 실제 꿈에서 애가 나와서 막 울더라, 애가 나와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기 직전이란다, 그래 그런 꿈 때문에 놀라서 하루아침에 그냥 꿈 하나를 믿고, 엄마들은 꿈을 허투루 안 꾸잖아요. 근데 엄마들 꿈이 거의 100% 다 맞거든요. 우리 이모도 그 꿈 꾸고서 한 달 만에 정말 이모 아들 영양실조 걸렸다는 전보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그때 막 준비해서 간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들 그 꿈을 꾸고 저희 부대에도 엄마들 그 꿈 하나에 진짜 부대까지 달려옵니다. 올 수 있는 부모들은 옵니다. 근데 못 오는 부모들은 그냥 가슴 치면서 앉아 우는 거예요. 실제 저희 부대에도, 저희 중대가 아니고 다른 중대였는데 갑자기 부대 정문이 그날 저녁선인데 벅짝벅짝 떠들면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배낭 지고 와서 내 딸 좀 만나게 해달라고 무작정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저녁이 한 8시가 넘은 시각이고, 그 시각에는 일단은 날이 어두워서부터는 이게 외부인 일반 민간인 출입을 우리가 다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대 지휘관이랑 모두 다 나갔다 해서 우리는 장교들이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참호부에 모두 또 들어가서 수다를 좀 물어봤죠.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장교들끼리 계속 물어보니까. 근데는 아유 어느 중대 누구 엄마인데 꿈을 꿨는데 애가 영양실조로 왕왕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게 됐다면서 애가 막 꿈에 나와서 우는 소리 듣고 그래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결국 그 밤중에 대대상 대성 지원 다 동원돼서 그 전에 3중대 중대장하고 1중대장 그 1중대 중대장하고 네,
그 담당 소대장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어머니를 부대 참호부 안에 모셨거든요. 다음날 우리는 그날 저녁에 그 다음에 어떤 사태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 엄마 딸이 진짜 경련실적 올려서 그 전달인가? 여단끈이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대대본부로 왔으니까 대대에는 지금 그 엄마 딸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소스라치 놀랐습니다.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꿈은 진짜 무시 못해요. 엄마들이 꿈은 정말로 무슨 천지개벽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 실제 일어난 일을 바로 꿈으로 이렇게 엄마들이 알아두고 집에 이게 부대에 찾아오는 경우가 저희 때도 그렇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바뀐 것이 어찌 보면 북한 엄마들의 마음에 정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대비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 영상 끝에다가 제가 북한의 군인들이 가장 많이 우는 노래, 북한이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 생각나서 가장 많이 우는 노래입니다. 한국 방송에도 공개됐던 영상입니다. 노래입니다. 네, 어머니의 행복. 그 노래는 저도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가끔씩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거든요. 엄마 생각 많이 나서. 정말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는 40대 중반에 오는데 아직도 엄마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많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북한 어머니의 날, 이렇게 제가 오직 북한 어머니들 위해서만 피눈물 흘리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 살리고 싶어 애쓴 북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안타까운 영상 올려서 죄송하고요. 북한 어머니들의 마음, 북한 독재체제에서 그래도 부모 자식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전하는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 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 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 앞에 세워주리 열두